어디 보자. 원 5에 반지름을 구하라. 그림을 조금만 크게 확장할게요. 크게. 두개 정도만 쓸게. 좀 비뚤어져 있네요. 근데 이게 정확히, 7. 네. 그러면 이 중간에 이렇게 된 선을 그려도 여기의 길이는 그냥 7이잖아. 네. 그니까 여기서 원점에서 출발하고 여기는 3.5. 이해가니? 전체가 7이잖아. 근데 반을 뚝 잘랐잖아. 이쪽이 3.5, 이쪽이 3.5. 이등변 삼각형을 90도로 자른 거거든. 파란색 선을 새로 그렸어. 문제집에 있는 건 이거죠. 옆에 파란색 선을 새로 그렸어요. 알겠니? 그리고요, 뭐할게 없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보조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4, 여기가 4입니다. 괜찮니? 네. 뭐가 될것 같은데? 그럼 여기 이 양이에요. 여기가 2냐고? 네. 그렇지. 거기가 2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론. 그러면 거기도 이어서. 여기 네, 거기 이하면 여기가 2죠. 3.5의 제곱 더하기 4의. 그죠. 여기가 3.5였지, 그지? 그러면 이거 찾겠네. 반지름. 용하다. 이거 다시 못하겠다. 근데 왠지 느낌이 가리면 한번더 복습해볼게. 아, 여기를 뚝 잘랐을 때 이쪽이 3이고 이쪽이 아, 미안. 이쪽이 4이고 이쪽이 4인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2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렇게 보조선을 옆으로 하나 더 그리면 여기가 2가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5였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인 O와 D를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알수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아, 이거 외우기 힘들다. 외우는 방법은요. 그림을 한 6개 그려놔. 그리고 계속 해보는 거야. 아, 이게 진짜 기하의 절차를 외워야 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6번 그리는 것도 힘드니까 컴퓨터로 쫙 그려놓고, 잠깐, 여기에서 4, 4. 여기 2, 여기도 2, 여기 3.5, 이거 끝. 여기서 빨리 될 때까지 계속 쓰는 거야. 더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더 해. 이내 전술로 밀어붙이는 거야. 아, 요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지금 구몬 수학처럼 기하를 하는 거거든. 맞아, 맞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다 외워졌으면 버리면 돼. 아, 나 이제 완전 외워졌어, 이 절차가. 예. 네. 절차와 순서의 암기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야, 누가 이걸 12번씩 해보겠니? 18번을 누가 이걸 해보겠니? 근데 우리는 할수 있다. 필요할 때